맥주의 본고장 이 독일 뮌헨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어디를 가볼 거냐 이 뮌헨의 자부심이죠 호프브로이하우스라고 하는 양조장입니다 양조장 갈 건데 일단 양조장 가기 전에 여기 뮌헨 시청이나 보시죠 이게 뮌헨 시청입니다 시청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요 호프브로이하우스 7,000명 정도가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대요 7,000명 말이 7,000명이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맥주도 먹어야 되고 독일에 갔으면 슈바인 악세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족발 근데 독일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롱패딩 입었는데 여기 날씨가 10도네요 10도, 9도 이러니까 일단 얼른 가볼게요 맥주는 좀 추운 날 먹어야 되는데 덥더라고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호프브로이 본점 여기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들어가기 약간 좀 빡센데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이제 호프브로이 기념품 파는 데 있어요 기념품 파는 데 한번 들렀다 가볼게요 야 모자 인형 스노우볼 있는데 이게 이제 1리터 짜리입니다 1리터 이게 500ml고 500ml 옆에 있는 게 1리터 짜리예요 크기 비교되세요? 500ml 이게 얘가 1리터 짜리예요 살만하죠 알바생들이 입는 옷 알바 복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기한 게 많은데 살 건 없네요 그래요 퇴근 수고하세요 여기 사람 진짜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사람이 많이 없네 여기 호프브로이의 오리지널 호프브로이 오리지널은 1리터씩 나오네 그리고 이게 바이스비어 바이스비어와 라들러 둔켈 홍맥주도 있고요 그래서 맥주는 그렇다 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슈바인악세 독일어로 적혀있지만 15.5유로짜리 원 슈바인악세 바이스비어 바이스비어 원악세 1리터씩 나오는 오리지널도 있는데 이 바이스비어가 맛있어 밀맥주 그래서 밀맥주 한번 먹어볼게요 바이스비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밀맥주 짠 이게 밀맥주지 이야. 맥주의 본고장 독일에서는 이 밀맥주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아 죽인다 이야 색깔 보십시오 수입 맥주의 힘입니다 요거 한 잔에 4.9유로 생맥주 치고는 비싸죠 500cc에 5유로 정도 하니까 6천원? 우리나라 세계 맥주집에서 먹는다 생각하면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습니다 콜레지오랑 거의 나머지는 그냥 살로 아씨 열심히 먹었는데 영상이 날아갔어요 학생 먹는 영상이 날아갔어요 맥주 마시는 영상이랑 스트레스 받네 그래서 리뷰를 지금 호텔에서 대신 하는데 학생이랑 비교할 수 있는 음식이 체코의 꼴레뇨 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학생은 부먹입니다 부먹 저같이 이 탕수육도 그렇고 치킨도 후라이드 시켜서 양념에 찍어 먹거든요 저는 찍먹입니다 부먹은 저랑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소스가 약간 시큼해 엄청 짜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 부먹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부먹이어서 장점은 이 꼴레뇨 같은 경우에는 이 껍질이 너무 딱딱해서 가끔 뭐 이제 이빨이 좀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먹이다 보니까 이 소스가 스며들어서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맥주 안주로 진짜 최고예요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완전 맹맹하지도 않고 딱 맥주 안주 최적화된 맥주 안주
학센 15.9유로, 그 다음에 바이스비어 한 잔에 4.9유로, 그리고 그 호프브로 에어스는 자리세가 없어요. 그냥 내가 먹은 만큼만 내면 돼. 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 혼자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남자, 성인 남자 2명, 여자분들도 셋이서는 못 먹어요. 2명이서 하나 정도 시켜 먹는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뭐 한 사람당 15유로 내지 두 잔에 뭐 20유로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뭐 세계 맥주집 가도 맥주 한 잔에 뭐 7, 8천원씩 하는데, 근데 이제 호프브로이 이 오리지널 1리터짜리는 비싸요. 9유로가 넘어. 한 잔에 뭐 13,000원짜리인데 그걸 이제 1리터니까 혼자 먹긴 좀 힘들고, 500씩 나눠 먹는다거나 뭐 술 잘 드시는 분들은 뭐 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와, 제가 이 바이스비어만 먹고 호프브로이 오리지널 뭐 둠켈이나 오리지널을 못 먹었어요. 제가 다음 달에도 미넨을 와야 돼요. 미넨을 또 들리면 이제 호프브로이 가서 호프브로이 오리지널 1리터짜리랑 이제 둠켈 1리터짜리 뭐 한 2리터 정도 먹어보는 거, 그때는 뭐 학센 다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아니면 일단 맥주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학생 뭐 보이지도 못했지만 오늘 제가 마신 이 바이스 비어가 맛있어 보였으면 여러분들의 좆대꾸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셔서 제가 구독자 100만 되는 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이런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짐 싸시고 갈 준비하세요. 짐 싸겠습니다. 짐 싸세요.